안녕하세요. 오늘이 2024년 10월 29일이고요. 약 보름 전에 개미산 85% 원액, 개미산 85% 원액을 15cc씩 모든 벌통에 투여를 했고요. 일단 응애는 잡힌 것 같아요. 응애를 15일 있다가 내가 내검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내검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제하고 그저께, 그러니까 이제 소문 앞에 죽은 벌 확인할 때 응애 피어벌이 한 마리, 발견된 벌이 한 마리씩 두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뚜껑을 열고 사양액을 보충을 해주었어요. 해주고 나서 개미산을 또 칠까 말까 망설이다가 개미산을 치기에는 좀 약군이 두 통이 있어요. 이런 약군에 개미산을 치면은 이거 전멸합니다, 벌. 그래서 오늘 이번에는, 그러니까 15일 전에 개미산 85% 원액 15cc를 투여를 했고, 오늘은 개미산을 투여하지 않고, 이거 4월 달에 봄에 정부에서 나온 응애약이고요. 요거를 15cc씩 투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오늘 15cc씩 투여를 해보니까요. 이게 200ml인데, 15cc씩 하면은, 몇 통입니까? 10통 하면 150cc고, 4통, 14통 정도 할수 있다고 보겠네요. 이거 이제 친환경 응애 제거제로, 이게 이제 정부의 나라장터로 납품을 하는 응애약인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벌통이 뭐 20통도 안 되니까, 여기까지가 뭐더 들어가거나 덜 들어가나 상관이 없는데, 벌통이 100통이나 200통 됐다, 뭐 이건 절대로 못 치죠. 이건 뭐 이게 얼마, 만 원, 한 2만 원? 그러면 이거 10개면은 뭐한 2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글쎄, 저는 일단 정부에서 무료로 나왔으니까 이거 써보고요. 이거를 내가 예산양보원에 가서 계속 나오는지 알아보니까 나오긴 나온답니다. 그런데 벌통이 이렇게 많아졌을 때 생각을 해야죠. 100통, 200통 됐을 때 이걸 쓸수 있겠는가? 이건 너무 비싼 약입니다. 이거 말고 닥터 B가 있어요. 그거는 물 1리터에 1cc를 넣고 희석에 쓰는 거라고요. 10cc던가, 1cc던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주, 만일에 돈을 주고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도 싸고, 그 응애 제거 효과도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그게 이제 소비에 분무를 해야 되니까 내가 그걸 꺼리는 거예요. 소비에다가 그거 물을 분사를 해도 벌들이 싫어하는데, 약을 막 분사를 하면은 내가 막 그냥 살이 두드러기 날것 같아. 그래서 안 쓰고. 일단 오늘은 응애싹이 좀 두 병이 나왔어요, 봄에. 두 병이 있으니까. 요거를 하는데, 주사기가 100ml 주사기 하니까 여기 안 돼요. 그러니까 병 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따라낼 수가 없어요. 100ml 주사기가 너무 커서. 예산양봉원에 가서 지난번에 개미산 칠때 사온 건데, 그게 100ml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요게 100ml 주사기이고요. 요 앞에 끼우는 팁은 주사기에 따라 와요. 그런데 요게 여기 병 안으로 집어넣어도 빨아들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건 작은 주사기에 끼우는 팁을 요 끝에 끼웠고, 요거는 무한잉크 프린터 잉크, 무한잉크 라인, 그 라인을 조금 잘라가지고 여기다 끼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주사기로 빨아들일 때도 굉장히 힘이 들고, 밀어낼 때도 힘이 드는데, 여기 이제 닭 이거 응애싹을 여기 흘림 처리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네요. 자, 일단 15, 16cc를 빨아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밑에서 빨아내다 보니까 물방울이 여기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6cc든 뭐 17cc든 그래 그렇게 하더라도 15cc 정도밖에는 안될것 같다. 여기가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밑에서 빨아올리니까 호스를 길게 해서. 그래서 15cc를 일단 주사기로 이제 빨아냈고요. 이 벌통은 벌이 또한 절반 이상 줄었어요. 참 미치겠습니다. 벌이 대체적으로 다 늘어났거든요. 이 벌통은 지금 속에서 내가 스멀스멀 기어나오긴 기어나오는데 벌이 팍 줄었습니다. 아마 내가 가온판 고열로 죽어나온 벌이 없다고 여러 번 내가 영상도 만들어 올렸고 관찰을 했는데 가온판 고열로 이게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통 내부 온도가 35.6도까지 올려도 벌이 안 죽는다는 걸 내가 이제 하루에 확인했고 알아냈다라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벌 같은 경우에 벌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벌이 죽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죽은 벌들의 일벌들이 전부 멀리 버린 것 같습니다. 벌이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고 어쨌든 벌이 푹 줄었어요. 내 검은 안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이 지난번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거 응애싹을 쳐도 벙애가 안 죽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안 죽일 리는 없어요. 저는 이게 정부 나라 장터에서 이거 납품을 받는데 응애 구제 효과가 없는 걸 납품을 받을 리가 없어요.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저기서 다 검사를 하고 응애 구제를 해본 뒤에 이게 나눠주는 건데 정부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건 막 벌이 그냥 엄청 만들어 놨잖아요. 자, 요런 식으로 흘림 처리할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아주 요렇게 조금씩 이런 데 떨어뜨려 줄 수도 있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뭐 봉지 사용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렇게 조금씩 할 때는 15cc라는 소량을 흘림 처리하는데, 요렇게 주사기 앞에 팁을 끼우고, 또 작은 주사기 팁을 끼우고, 끝에 무한 잉크 라인 잘라서 끼우니까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자, 16cc씩 계속 16을 조준하고, 지금 얼마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쳤고, 지난번에는 치지도 않았어요. 15cc가 아니고 1.5cc씩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소모가 안 됐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밑에가 너무 작으니까 빨아들이는데 좀 힘이 들지만, 어쨌든 뭐, 흘림 처리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막 벌이 철철 넘치잖아요. 이렇게 늘어난 데는 또 많이 늘어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하나 둘 세면 되는 계란수인데 왜알 수가 없냐? 그냥 알 계란의 수가 아니고 알 수가 없습니다. 늘어나는 벌은 있고 왜 줄어드는 벌은 또왜 줄어드냐고요. 그게 일단 막연히 생각할 때 벌통이 좀 두껍고 보온이 잘 돼서 다른 벌통보다 벌통 안에 온도가 좀더 많이 올라가서 고열로 죽은 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나는 소문 매일 신경을 쓰고 매일 확인했어도 죽어나오는 벌이 없었단 말이요. 애역벌들이 다 밖에 나가서 그럴까요? 지금 낮 시간이라 화분이 많이 들어와요. 그들이 2024년 10월 29일, 이제 내일 모레면 11월인데, 어차피 여기는 11월 말까지도 화분이 들어와요. 이게 잡곳이 많거든요, 근처에. 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지금 15cc씩 빨아내가지고 15cc씩 흘림 처리하는 겁니다. 분사라는 게 이것도 벌이 엄청 늘었잖아요. 딱 봐도 벌이 지금 뭐 철철 넘칠 정도로 여기저기 넘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거 이제 격리판 안으로 이게 집어넣고 이건 이제는 개상 올려야 돼요. 여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잖아요. 소비가 여기 자리가 좁아서. 그래서 이게 10매상이고 맨 처음에 봤던 벌이 줄어들었다는 벌통이 12매상입니다. 12매상이 내가 써보니까 더 좋더라니까요. 10매상보다. 지금 요건 이제는 소비를 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만상이라고 만상. 양쪽에 가온판 두 개를 넣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2매상이 좋은데 지금 뭐 겨울에 개상을 올릴 수도 없고 벌이 어쨌든 더 이상 늘지 않고 그냥 이 상태만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다 좀 벌이 많이 늘었고, 여기도 딱 15cc를 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냥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여기도 벌이 많잖아요. 벌이 많이 늘었잖아요. 딱 봐도. 이게 여기다 조금씩 흘림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어차피 흘림 처리하는 거지 뭐 이게. 그러니까 끝에 주사기 끝에 호스가 작은 호스를 끼워 놓으니까 내가 많이 내보내고 싶어도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흘림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건 뭐 저도 우연히 하다 보니까 주사기가 병속으로 안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기가 막히게 좋네요. 흘림 처리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도
자, 15cc를 뺐고요. 16cc 뺀 겁니다. 공기방울이 있기 때문에. 16cc를 뺐고. 아이고, 여기도 벌 엄청 늘었잖아요. 막 철철 넘치잖아요, 벌이. 이것도 이제 만상이네. 소비 더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이제 소비가 더 늘려면은 계상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고요, 겨울에. 벌이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게 가온, 이게 보온판. 요거에 가온판. 가온판에 벌이 닿으면 죽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광사형 넣어준 거라고요. 이것도 이쪽에도 하나, 이쪽에 하나, 좌측, 우측 두 개를 넣으니까, 이제 소비를 더 이상 넣을 수가 없잖아. 안 들어가잖아요, 이제. 딱 만상, 현재 만상이라고요. 여기 저, 보온판을 빼야 되는데, 저는, 요거 빼내면은 하나는 소비 더 들어가겠네요. 이거 격리판 하나, 이거는 격리판 너머에 넣어준, 이거 소비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만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것은 벌이 이렇게 늘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봤던 물통은 왜 줄었냐고요, 벌이. 똑같은 조건인데 참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응해도 하나도 없는 벌이 있고 어떤 물통은 응해 왜 피해벌이 정상 벌보다 더 많아서 이게 이제 지난 9월 8월 달에 했나 9월 달에 했나. 그렇게 응해 피해벌이 정상벌보다 더 많은 벌레 두 통은 그냥 여왕이 있는데도 바닥에 털어서 없애버렸다고요. 불에다 태울 수도 없고 아주 참. 그런데 응해가 없는 벌은 또 하나도 없어요. 응해가 없는 벌통은. 어쨌든 올해 내가 벌을 월동굴을 못 만들었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응해 때문이었고 지금은 이제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가지고 맨 거품만 나와요. 처음에 막 흔들었더니 거품이 생겼고 그래서 여기 마지막 여기 그래서 이 거품이라도 좀 많이 해주려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새거 한 병이 있거든요. 그건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지금 차갑다고요. 그걸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 2시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거품을 빼가지고 해주고 이제 덧칠려면은 그한병 새거 남은 게 이제 온도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나서 덧쳐야 되고요. 자 준비를 하고 여기도 뭐 세력이 여기도 좀 상당하잖아요. 여기도 늘었다고요 벌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봐서 90%에 한80% 이상의 벌통은 벌이 늘었고, 한두 통은 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뭐 가온판이 뜨거워서 죽었다고 볼 수도 없고, 어쨌든 원인 미상. 그 벌이 줄어든 벌통은 왜 줄어들었는지 원인 미상이고요. 내검은 안 했는데 내일 한번 내검을 해야 되려나. 왜 줄었는지 확인을 해야죠. 여왕이 또 없는 것 같으면 또 큰일이잖아요. 오늘 내검을 할걸 그랬나. 지금 바빠요. 오늘 내일까지 굉장히 바쁘다고요. 지금 요거 좀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하는 거고요. 지금 뭐 내검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일단 그 줄어든 벌통은 왜 줄어들었는지 내일이든 모레든 그 내검을 해야 됩니다. 요거 지금 고무가 탁탁 털다가 얘한테 떨어뜨렸나 봐요. 그냥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 먹이 보충해 주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해 제거제 응해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없다고 보고 그러나 소문 앞에 응해 피해벌이 어제하고 그저께 한 마리씩 발견된 멀통이 있어 두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응해 싹 15cc씩 흘림 처리를 했고요. 이 결과는 이제 뭐더 나중에 내검을 해봐야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